그런 감정이 올라와서 그냥 막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항상 일어난 일은 전부 엎질러진 물이죠. 근데 그거를 돌아보고, 내가 또 엎질렀네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거죠. 그게 바로 12분별심이다. 네, 지금부터 22년 5월 8일 전신법요 3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열에게서 가섭에게 아, 아닙니다. 부처에게는부터죠. 네. 부처에게는 세 몸이 있다. 법신은 자성이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하는 법을 말한다. 보시는 모든 깨끗한 법을 말한다. 법신이 화시는 육도 만행의 법을 말한다. 법신이 법을 말하며 언어, 음성, 형상, 문자로서 구할 수 없다. 말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자성이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할 뿐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말할 만한 법이 없으니 이것을 일러 법을 말한다 라고 하였다. 보신과 화신은 모두 때에 따라 감응하여 나타나고 말하는 법도 사정에 따르고 근기에 맞추어 끌어들여 가르쳐 변화시키기 때문에 모두 참된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보신과 화신은 참부처가 아니고 또한 법을 말하는 자도 아니다 라고 하였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부처에게는 세 몸이 있다. 뭐 이것도 전부 분별로서 우리 분별로 정해 놓은 거죠.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우리 생각으로 방편이죠. 그래서 모든 법문은 다 방편입니다. 방편이라는 말이 말에 대해서 잘 방편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잘 없던데, 방편이라는 것은 아무거나 다 그냥 뭐 방편이다 할수 없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방편상 하나보다 방편상 뭐 방편상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뗏목의 역할을 해야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지. 무엇을 해도 전부 다 방편이다. 모든 것이 다 깨달음을 이끌어주는 뗏목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그 뗏목에 해당되는 법문을 방편이라고 하느냐? 깨우치고 나서 봤을 때는 그 법문도 필요가 없으니까. 뗏목을 타고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면 뗏목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깨우치고 나서 보면 더 이상 법문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깨우칠 때까지만 필요한 방편이다. 병에 비유하죠. 병이 있을 때 약이 필요하지. 병이 있을 때는 약이 꼭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병이 나았을 때는 약이 필요 없어지니까. 그래서 병이 나을 때까지만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이다. 약은 그냥 방편이죠. 약은 계속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면 먹을 필요가 없어지는 게 약이죠. 그래서 법문은 방편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부처에게는 세 몸이 있다라고 해도 법신, 보신, 화신 이것도 그냥 방편설입니다. 방편설. 법신에 해당되는 무언가가 있고 보신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고 화신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우리 마음의 일 아닙니까?
전부가 다 우리 마음에서 분별하고 마음에서 있다고 느끼니까 느껴지는 느낌에 속아서 그것을 있다고 판단하니까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무엇 하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오늘이 뭐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이라고 뭐 그거 이제 서로 우리 그 인륜이죠. 도덕 뭐 서로 사는 우리 문화죠. 우리나라의 문화. 아, 부모를 섬기고. 근데 그 인간 사회에서는 이 세속법, 분별법, 유의법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다 만들어졌죠. 어른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서로 뭐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서로가 더불어서 문제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다 사람들이 정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 속에서 사는데 마음이 거기에 구속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법신, 보신, 화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명은 해놨죠. 이거 뭐 몰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알면 아르마리가 생기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그 이제 자기가 이 개념을 벗어나는 경험이 있고 나서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또 방편상 이렇게 나눠놨구나 이렇게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에 법신이 있고 보신이 있고 화신이 딱 그것에 해당되는 뭐 어떤 존재가 계신 줄 알고 그냥 이 부처님 저 부처님한테 빌고 또 어버이날이면서 초파일인데 부처님한테 빌고 부처라는 말의 부처, 부다라는 말의 뜻은 깨달은 사람 또는 깨달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깨달은 사람한테 무엇을 빌면 그 사람이 소원을 이루어 줄까요?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사실을, 진실을 깨닫고 보니 우리가 꿈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 그러면서 괴롭다고 하고 있네.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깨달을 수 있도록 법을 설해서 이끌어줘야 되겠다. 하고 해놓은 것이 법문이죠. 말씀하신 것이 법문인데.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깨닫고 보니. 아유, 다른 사람들도 깨닫게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한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장소가 필요하니, 사람들이 모여서 법문을 들어야 되니까 장소가 필요하니까, 생긴 장소가, 절 아닙니까? 그 인도의 최초의 뭐 절이 기원정사다 이러는데, 그것이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법을 설하는 장소. 근데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을 설하는 장소가 절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죠. 그 법을 설하는 장소가 뭐꼭 나라마다 다르게 생겼지 않습니까? 문화마다 나라마다 절은 다르게 생겼죠. 자기네 문화에 맞게 그렇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문화에는 이제 옛날에 기와집을 짓고 살았으니까 그 옛날에 기와집 안 짓고 초가집을 지었다면 초가집 양식이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와집 짓는 문화였으니까 이제 기와집 짓고 또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법문을 좀 전할까 싶어서
아, 그림도 그려놓고 뭐 그렇게 해놓은 거죠. 이제 뭐그 중생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지 않으면 이게 모르니까 이제 상으로 조성해서 불상도 만들어 놓고 불상도 조성해 놓고 뭐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단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상하고 관세음보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중생의 특징은 그거죠. 그 단어에 해당되는 어떤 존재, 어떤 대상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이제 또 상으로 조성해 놓고 또 거기 갔다가 또 빕니다. 그죠? 열심히 갔다가 빌죠. 가서 소원 성취해 달라고. 이 불안하니까 자기를 못 믿으니까 불안해서 그러는 거죠. 그 상도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모든 상은 사람들이 조성해 놓은 거죠. 관세음보살 상이든 뭐 석가모니불 상이든 지장보살 상이든 전부 조성해 놓은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조각하고 뭐 그리고 만들어서 조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 불상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불상은 믿을지언정 자기를 못 믿는다는 게 한편으로는 왜 그런지 이해는 가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첫 옛날에 천년 스님인가 그 일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천년덕스럽다고 천년 스님이 이름이 천년 스님이었는가 몰라도 지나가다가 어느 그 절에 스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겨울에 뗄감이 없어서 오도오도 떨고 그러고 계시길래 법당에 가니까 목불 나무로 만들어진 불상이 있길래 그거를 이렇게 도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부숴가지고 부엌에다가 이제 아궁이에다가 불을 뗐더니 뜨끈뜨끈해졌죠. 그래서 스님들이 뜨끈뜨끈해지니까 좋긴 좋은데 이 뗄감이 있을 리가 없는데 하고 아궁이에 가보니까 그 천년 스님이 법당에 불상을 가져다가 다 부숴가지고 거기에다가 떼고 있으니까 이 스님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부처님을 뗀다고. 그 우리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무조건 불상을 갖다가 떼라는 게 아니라 스님들이 얼어 죽는 것보다 불상을 갖다가 떼서 그 스님들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처들 아닙니까? 살아있는 생명들. 그런데 그거를 감히 저 목불은 부처님이다 생각하니까 절대로 갖다 떼지 못하죠.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의 무서움입니다. 그거는 한 가지 예를 든 거지만 우리가 좀 많이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말 속에 특히 무슨 뭐 여기는 법신 보신 화신 뭐 이렇게 나오지만 무슨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또 보살 이름 사실 보면은 많습니다. 뭐문아그또 저기 화엄경에 보면 보살 이름이 뭐 혀도 안 돌아가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에 뜻이 있습니다. 뜻 의미.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들인데 그거를 이제 상으로 이렇게 조성해서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성스러운 것처럼 뭐 이런 모습으로 싹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죠. 그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조성을 해 놓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비는데 그거하고 같아요. 우리가 보살들 상도 전부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놨죠. 사람한테다가 뭐 초록색 머리 색깔 칠해가지고 지장보살이라 하고 뭐 예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이라 하고
또 손을 천 개를 만들어갖고 천수, 천, 눈천 개, 손천개 만들어가지고 천수, 천안, 관세음, 보살도 조성해놓고 뭐 그러는데, 그러고 또 근데 보세요. 그런 또 얘기가 있죠. 우물 안에서만 살던 올챙인가? 개구리가? 잊어버렸네. 바깥에, 그럼 우물 안에서만 사니까, 우물에서 하늘을 보면 동그랗잖아요, 하늘이. 그리고 그 안에서만 사니까, 아무튼 하늘이 동그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우물 안에서 산다는 것은 다른 것, 밖에 나가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만 사니까 이제 새를 본 적이 없어, 새. 근데 이제 우물 안에서 살던 그 개구리인가? 걔가 이제 밖에 나가서, 새를 보게 됐어요. 새를 보고는 이제 그 우물 안에 들어왔는데, 그 밖에 나가보니까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새가 있더라 하니까, 그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다 있느냐? 어떻게 생겼더냐? 하니까 이제 그 새를 본 개구리가 설명을 해줬죠. 그랬는데, 그 우물 안에서 나가본 적이 없는, 즉, 새를 본 적이 없는 개구리는 그렇게만 상상을 하는 거죠. 전 새를 본 적이 없으니까 새가 상상이 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개구리는 지가 새를 본 적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듣는 개구리가 새를 상상할 수 있을 줄 알고 말하지만, 듣는 개구리는 새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본게 개구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한테 날개 달린 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새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 알겠어. 그런 게 새야. 하지만 자기 머릿속에는 개구리한테 날개 달린 거예요. 왜 그래요? 실제로 개구리 이외에는 본 적이 없으니까 개구리한테 날개 달아놓는 것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사람 몸에다가, 뭐, 어떻게 치장하면은 천수천하 관세음보살이고, 또 뭐, 어떻게 뭐 초록색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뭐, 지장보살이고, 뭐 그렇게 상상하는 게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입니다.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한문으로 그거 풀어보면은, 그 보살이 또 보살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 이름에 해당되는 존재, 그것이 딱 있는 줄 안다고요. 이름을 딱 만들어 놓으면. 무슨 보살, 무슨 보살. 또, 절에 가면 뭐, 산신각도 있죠? 산신각에 가면 산신님. 또, 독성각에 가면 독성님. 또, 칠성각 가면 칠성님. 이제 불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토속신앙을 다, 같이 이렇게 아울렀기 때문에 그런 우리 토속신앙의 대상들도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전마다 다돈 내야 되는, 내지 않으면은, 혹시 그분이 나한테 벌을 줄까봐, 삐져가지고 벌 줄까봐 불안하고, 가면은 다돈 내야 마음이 편안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근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실제로? 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신이라고 믿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신이 어디 있습니까? 밥 먹을 때 신이 있나요? 밥 먹을 때신 생각 안 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죠. 자기가 신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신이 존재하죠. 우리가 워낙 고정관념에 빠져서 사니까 어떻게 네가 생각할 때 존재하느냐. 뭐, 예를 들어,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게 생각할 때 존재하느냐? 항상 존재하지. 라고 하겠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무엇이 존재합니까? 내가 뭔가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빠졌을 때만 그것이 존재하죠. 정확하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존재하고 저것도 존재하고, 다 모든 게 존재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있다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에.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존재하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의 대단함이에요. 마음의 대단함. 마음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평소에 뭐 그냥 마음 하니까 그 마음을 함부로 쉽게 아주 소홀히 여기는데 마음 그거 뭐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뭐 그리고 또 항상 마음이라는 건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라는 게 마음의 위력은 그래서 아무 생각이나 하면 그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한 게 그대로 흔적이 남죠. 실제로 마음은 흔적이 없는데도 그 흔적이 남죠. 그 마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흔적이 남는 거죠. 흔적이 없는데도 그 흔적의 영향을 받죠. 실제로는 마음이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우리 공부 참여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연세가 한60 정도밖에 안 되신 분인데 남편분이 등산 간다고 가셨는데 연락이 왔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등산 가시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됐대요.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거죠. 연세도 젊으신데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게 진짜 현실인가? 이 꿈인가? 생신가?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이제 살기 위한 반응으로 막 그냥 울고 불고 그냥 난리가 나죠. 기절을 하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은. 근데 뭐 그렇게 나 마음이 오히려 별로 요동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 습관적인 반응은 나오죠. 좀 막 이렇게 불편한 마음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잘 보면 금방 또 사라지고 뭐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그렇게 그냥 충격적이고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참으로 다행히 음성도 평소 때 음성하고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모르는 분들은 또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 그래서 막 이상해져야 되는 거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야 이제 정상으로 보죠. 다 대다수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어차피 생긴 일 아닙니까? 어차피 생긴 일. 근데 뭐 울고 불고 한다고 달라질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주어진 그 현실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이제 해결하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모든 일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생기는 일들 많잖아요. 이게 어차피 생긴 일이니까 마음까지 괴로워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엄밀히 법의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항상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것조차도 그 생각을 할 때에 그 일이 존재하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냥 지금 이게 전부 아닙니까? 지금 식사를 하고 있으면 식사하고 있는 게 전부고 지금 뭐
걷고 있으면 지금 그 걷고 있는 게 전부죠. 내 남편이 돌아가셨어라는 생각에 들어가면 돌아가신 사실이 있지만, 이게 저 사실을 직시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사실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수많은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은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에 빠진, 감정에 빠져들어가죠. 그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그래서 한번 딱이 습관성 분별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성이죠. 우리의 자성, 본래의 자성을 경험한, 분별로 들어가기 이전이 자성이죠. 그 원래의 자성을 뭐 경험했다 그러면 또 무슨 특별한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분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별로 들어가기 이전 본래 자기 이게 자성 아닙니까? 이게 자성이잖아요, 이게. 그냥 이게 자성이잖아요. 사실 분별로 들어가도 그게 자성인데, 그게 분별도 자성의 나타남이죠. 그런데 분별 속에서만 허우적대니까. 분별을 나무 이파리로 보자면 뿌리에 달린 나무 이파리죠. 그러니까 뿌리에 달린 나무 이파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뿌리로 있으면 나무 이파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뿌리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나무 이파리만 자기인 줄 아니까, 이 움직이는 생각과 감정 이것만 자기 마음인 줄 아니까, 그것이 그새 뿌리를 모르니까 괴로운 거죠.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롭습니다 하는 분들이 뭐 대부분인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롭다. 근데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게 쓸데없는 생각이 별로 나지 않고 또 나다가도 금방 없어진다, 그것들 많이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이 법의 효과는, 이 공부하는 효과는 뭐 누구에게나 아주 큰것 같아요. 처음 공부, 그러니까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죠. 우리 살면서 뭐 해본 적 있습니까? 어디 지식 교육만 받아오고 고정관념 속에서만 살았는데, 아르마리의 세상 속을 살았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말은 아르마리의 세상이죠. 암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맨날 이런 자기 앎을 가지고 살아오는, 앎이라는 거는 뭐 경험도 구석에 들어갑니다. 그렇게서만 왔잖아요. 전혀 무엇이 자기인가 이런 거는 돌아볼, 아무도 그런 거를 돌아보게, 그런 것에 관심 갖게 하진 않았죠. 뭐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항상 그 분별하는 분별법.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 그런 속에서만 살았지, 자기가 무엇이 뭐가 나지 하고 진짜 나가 뭔지를 알아야겠다. 이 나라고 하는 게내 정말 내 성격이 나인가? 그럼 성격은 변하는데, 나는 항상 그대로 똑같이 있는데 그럼 성격이 내가 아니네. 뭐 감정이 난가? 드는 생각이 나인가? 내 가치관이 나인가? 내 사고방식? 그게 나인가? 잘 보면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니죠. 그거는 다 변하는데 나는 항상 똑같잖아요. 우리가 느낌적으로 자기는 항상 똑같죠.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됐는데, 또 불구하고 이게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의 변화가 그렇게 빠른 겁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도 변화가 자기 마음대로 잘안 됩니다. 근데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부 시간에 참여해서 법문 뭐 듣고 또뭐 궁금한 건 있으면 질문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할 뿐인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변하죠? 그게 왜 변할까요? 이게 지금 이 법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자기 속에서는 이 사실을 알아보거든요. 왜 자기 속에서는이라고 하느냐면 분별, 즉 머리로는 차라리 머리로는 잘못 알아봐요, 이 법을. 이게 사실인지. 근데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지, 머리로 몰라도 자기 속에서는 느낀다고 할까? 이걸 알아본다고 할까? 이게 어떤 것이 사실인지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사실이 들어오니까 밝아지죠? 어두웠다가. 밝아지니, 업식으로부터, 업식의 힘이 옅어지는 거죠, 자꾸. 이 힘이 약해지는 거죠, 업식의 힘이.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부는 되어지는 거지. 되어 가는 거고, 되어지는 거지. 내가 마음을 이렇게 먹는 게 공부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게 아니다. 실천의 주체는 자기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라고 하는 건 아상이란 말이요. 내가 따르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이 생각, 나라고 하는 이게 아상이란 말이요. 그 아상이 노력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그저 법의 자리에 그 데려다 놓는 거. 데려다 놓으면 귀가 있으니 들릴 거 아니에요. 듣고 자기 분별로서 뭐 물론 분별로 이해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자기 속에서 본능적으로 이거를 느껴요. 감이 생겨요. 아, 이게 사실로 왜냐하면 사실이 들어가면은 빠르거든요. 어두운데 빛이 들어가면 금방 밝아지잖아요. 이 법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건 빛이거든요, 빛. 그래서 빛이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밝아지거든요, 바로. 그래서 결과가 빠르죠.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데 자꾸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마음이 변하죠.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좋으냐? 사실이니까 좋은 거지. 뭐, 특별히 뭐,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빠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분 같은 경우에도, 공부 참여하신 지뭐몇년된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 한몇달 됐지 싶은데 뭐 길어봐야 한 1년 되셨을 거고 한몇달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그 남편분이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마음의 요동 없이 잘 대처하게, 자기가 막 요동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처하게 된다는 건참이 사실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이 그럴 때 증거로 나타나죠. 그동안 살았던 그 습관, 그 불교에서 업식이라 그러잖아요. 그 업식들이 그러니까 습관들이 나오죠. 습관적 사고방식. 뭐 괴롭다. 남편 생각나고. 그런 것들 나옵니다. 당연히 나와요. 그게 안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나오는 것들을 갖고 다시 자기가 마음에
시비하지 않으면. 시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아까 아침에 어느 부부님이 또그 공부 과정에서 겪고 있는 하나의 문제를 글을 써서 밴드에 올려놓으셨던데, 며칠 전에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신 분인데, 아주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좀 감당하기 좀큰 문제, 마음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화가 나서 막 그렇게 얘기했다 하고는 하고 나서 보니까 또 마음이 불편하죠. 내가 또내 감정에 속았구나 싶고. 근데 이제 공부하고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런 감정이 올라와서 그냥 막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항상 일어난 일은 전부 엎질러진 물이죠. 근데 그거를 돌아보고 내가 또 엎질렀네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거죠. 그게 바로 시비분별심이다. 항상 뭐 어차피 무슨 말을 했든 무슨 행동을 했든 그거는 다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때서 우리는 돌아봅니다. 아, 잘했다, 잘못했다, 뭐 속았다, 뭐안 속았다. 와, 근데 이제 요즘은 좀안 속고 있네. 이것도 돌아보는 거고. 자꾸 속는구나. 이것도 돌아보는 거고. 지금 발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엎질러졌어요. 그죠? 화를 냈어. 근데 지금 할수 있는 거는 지금 안 속는 거밖에 없잖아요. 지나간 거 다시 어떻게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 속는 게 전부입니다. 지금 빛이 들어오면 아무리 어두웠어도, 아무리 조금 전에 다 엎질렀어도 지금 닦으면 돼요. 지금 닦으면 돼. 항상 우리 참 다행이죠. 그냥 지나간 업보를 내가 지금 뭐 닦지도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물이 엎질러졌다 그러면 지금 닦으면 돼요. 근데 닦으면서 하고 짜증내면서 닦으면 자기만 손해죠. 그러면서 닦아야 되는 건 똑같죠. 어차피 닦아야 되는데 짜증내면서 또는 누구를 원망하면서 또는 자기 과거 전생의 업을 원망하면서 자기 팔자를 원망하면서 또 며칠 전에 누가 그러더라. 정말 업보는 있는 건지 저는 그냥 이번 이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참 이러고 살았는데 아직까지 지금도 이러고 살고 있는데 진짜 업보는 막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생각하시겠냐마는 사실을 바로 봐야 된다. 사실. 마음이 괴로운 원인은 그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자기의 판단 때문이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마음은 괴로울 수도 있고 안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딱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괴로움이 있을 수가 없네. 근데 생각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네. 그러면 스님은 어떻게 생각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그럼 뭐 생각하면서 괴로워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 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생각에 빠져서 괴로워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생각에 빠져서 괴로워한다고 무엇이 하나라도 해결이 됩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그냥 생각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안 괴로워하면은 또 이상하게 보죠. 저 사람 왜안 괴로워하지? 응?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지? 그럼 또 이상하게 보고. 우리 중생들의 특징은 남들하고 비슷해야 문제가 안 되지. 남들하고 다르면 문제시하죠. 저왜 저러지? 이상하다. 이 하다가 옆길로 새길로 빠졌네요. 부처에게는 세 몸이 있다.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한 얘기인데 뭐 이거는 그 보신은 그뭐 삼신불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보신, 법신, 법신은 자성이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하는 법을 말한다. 법신. 자성이 텅 비어. 자성이 텅 비어. 이 어렵죠? 자성이 텅 비어. 뭐 자성이 텅 비어. 이게 뭐가 자성이 텅 비어예요? 자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라는 것을 실제로 찾을 수 없죠? 또 자기만 찾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시계 소리만 째, 깍, 째, 깍 하지. 깍 하는 동안 째는 없어졌죠? 또째 하는 동안 깍은 없어졌죠? 시계 소리 째, 깍, 째, 깍. 이것도 생각이지. 그냥 째할때 째만 있고 깍할때 깍만 있지. 그것조차 있다고 할 수도 없죠. 뭐 잡을 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해석입니다. 해석. 자기 해석, 생각이죠. 그러니까 법신은 이게 본래 상태는 우리 본래 상태는 하나도 흔적이 없잖아요. 뭐 잡을 게 없죠. 이거를 텅 비었다고 하는 거죠. 텅 비었다. 이거를 텅 비었다고 하는 거. 관념적으로 뭐 이래 이래 가지고 뭐 이래 이래 텅 비었다 그런 말다 소용없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기가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 흔적이 있나? 무엇이? 그러니 텅빈 게 사실이죠? 증거가 명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이미 지금 텅 비어 있으니까. 법신은 자성이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하는 법을 말한다. 보신은 모든 깨끗한 법을 말한다. 보신 밑에 이제 줄을 보면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신의 하나로서 인위에서 지은 한량 없는 원과 행의 과보로 나타난 만덕이 원만한 불신. 만덕이, 만덕이, 덕이 원만한 불신이다. 보통 이종으로 나누어 자기만이 증득한 법열을 느끼고 다른 이와 함께 하지 않는 자수용 보신과 다른 이도 같이 이 법열을 받을 수 있는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는 타수용 보신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화신은 육도 만행의 법을 말한다. 화신 주에서 보면 삼신의 하나로서 각 취의 중생들에게 알맞은 대상으로 화현하는 것, 알맞은 대상으로 화현 나타나는 것. 부처님 형상이 아닌 용이나 귀, 귀는 귀신 귀자입니다. 귀 등으로 나타내는 몸. 그리고 이번에는 삼신의 하나, 없다가 후련히 나타나는 형상. 그러니까 화하여, 화한, 변화한다 할때 화자죠, 화. 없다가 후련히 나타나는 형상. 이렇게 나타난 것, 나타난 것. 근기에 응하여 후련히 화현한 부처님 형상. 구족하게는 변화신. 삼신의 하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스스로 변현하여 중생의 모습이 되는 것. 석가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일이다. 응신이라고도 한다. 응한다. 응해서 나타난다 해서 응신이라고도 한다. 불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여섯 갈래 중생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신통력으로 상대자에게 적당하게 변화하여 나타내는 몸을 말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또 이런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죠. 신통력으로 뭐 이러니까.
무엇이 신통입니까? 신통이. 이게 신통이지. 신통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줄 알고. 이렇게 물을 미리 준비해 놓을 줄도 알고. 갔다가 마실 줄도 알고. 응? 흘리지 않고 마실 줄도 알고. 뭐 마시다 보면 흘릴 때도 있죠. 그럼 흘리면 닦을 줄도 알고. 또 흘렸어. 그러면 아 이게 흘렸네. 짜증이 나. 짜증도 날줄 알고. 이게 전부 신통력입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그런 게 탁탁탁탁 나올까요? 어떻게 그런 게 탁탁탁탁. 이게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신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게 착착 나옵니까? 착착착착. 한 가지 딱, 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법신, 보신, 화신이란 게.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이것에 해당되는 뭔가, 요런 거! 라는 게 있다면은 한 가지 말로 딱 설명하겠죠. 근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편상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냥 대충 법보, 화신. 뭐, 그냥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뭐가 법신이고, 뭐, 이게 법신이면서 보신이면서 화신이죠. 법보화는 하나죠, 하나. 근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말할 수가 있죠. 뭡니까? 도노 점수, 뭐, 도노 점수 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도노 점수다, 도노 점수, 도노 돈수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고, 또, 깨달음도 없다!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깨달음도 없다,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거 다 말은 어차피 어떤 병에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한 필요한 약이 그게 좋은 약이지. 두통약이 좋은 약이야. 뭐, 소화제가 좋은 약이야. 이렇게 정해진 거 없죠? 소화 안될때 소화제 먹고, 두통이 날 때는 두통약 먹는 거지. 이 법이 그 법문이 그런 겁니다. 법신이 법을 말하매 언어 음성 형상 문자로서 구할 수 없다. 법신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법을 말하는 게다 법신이죠. 법신이 법을 말하매 법신이 나타난 거죠. 이게 법의화해서 언어 음성 형상 문자로서 구할 수 없다. 아르마리 생각 분별로 구할 수 없다. 그걸 알아들을 수 없다. 말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자성이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할 뿐이다. 자성이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할 뿐이다. 여기서 딱 막히죠.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데 도무지 여기서 꽉 막혀버리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반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아르마리 속에서 고정관념 속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실제로 보시라기 실제로 지금 자기가 자기 코앞을 실제로 보시라 이거죠. 자성이 텅 비어 어떻게 텅 비었습니까? 저는 텅 비지 않았는데요 하겠지만 텅 비지 않았다. 그럼 어떤 것이 텅 비지 않았느냐? 그럼 다 꺼내 봐라. 하면 나는 지금 이런 일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하겠지. 이런 게 이랬는데 어떻게 텅 비었습니까? 하겠지. 네. 그 생각 없다면 무엇이 존재하느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죠. 거기에 완전히 생각에 함몰돼서 그것이 생각인 줄한 번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다 생각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알아듣고, 정말 또 그러네. 다시 생각이 빠져들어도, 정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 좀 알아들으시니까 홍보 참여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은, 이 법대로 하면은 바로 나오죠, 바로. 그러네. 사실을 직시하는 눈이 점점점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을 직시한다는 그거조차도
없어져야 되죠. 사실을 직시한다는 것조차 없어져야 되죠. 그것조차 또 분별이죠. 근데 한 번만에 그렇게 다 되지 않습니다. 그 점차가 있어요, 점차가. 그 마음이 요렇게 요렇게 안 속는 그게 점차가 있으니까. 마음이 안 속는 게 이게 습관적이기 때문에 점차 되는 거지. 한 번만에 공부 다 하려고 하는 분들. 아, 내가 분명히 이 무분별 상태를 경험을 했는데 또 이렇게 속고 있다. 내가 앞으로 나는 정신 바짝 차려서 절대로 안 속아야 된다.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절대로 안 속아야지, 남들보다 공부 빨리 해야지 하는 그게 속은 거니까. 그죠? 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도 속고, 먹어도 속은 거고. 이게 자꾸 공부를 해 나가 봐야 이게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알아지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나 빨리 한달 만에 어른 돼 버려야지. 1년 만에 어른 돼 버려야지. 1년 만에 어른 돼 버리는 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정상이 아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예, 그리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 없으니 빨리 공부가 되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할수 있는 것은 지금 한 발짝 착 땅바닥에 딛는 겁니다.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허공을 허우적거릴 게 아니라 지금 한 발짝 땅에 딱 딛고 또 지금 한 발짝 딱 딛고 딱 딛는다는 건 뭡니까? 그뿐이라는 거죠. 딛은 그뿐이지. 딛은 것조차 찾아낼 수가 없는데, 딛었다고 할 수조차 없는데. 이제 지금 이제 방편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딱 지금 한 발짝 딛을 뿐이지. 그냥 그것뿐이지. 예. 그냥 빨리 해야지. 이것이 순 망상의 분별에 속는 거죠. 말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자성이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할 뿐이다. 근데 이게 잘못 받아들이면 자기가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아 말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단다. 이건 생각으로 받아들인 분별로 받아들인 거죠. 그거는 틀린 겁니다. 뭐 자성이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할 뿐이라고 하는데 뭐 그냥 뭐 이렇게 살면 되겠네? 틀렸습니다. 그렇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깨닫고 나야 깨달을 것도 없다는 말이 성립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를 살았는데 지나고 보면은 어제라는 게 흔적도 없죠. 애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에 야, 뭐, 어른이 되는, 그런 것도 없더라. 지금 보니까, 지나온 게 흔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이 또 있잖아요. 있는데 지나고 보니 흔적도 없죠. 그런데 애가, 뭐, 어른이 될 것도 없다더라. 이렇게 안다면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할 만한 법이 없으니 이것을 일러 법을 말한다. 한다라고 하였다. 말할 만한 법이 없어요. 말할 만한 법이 없죠. 어제 살았는데 살았다고 할게 하나도 없죠. 입을 댈 수가 없죠. 그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말할 만한 법이 없다. 병이 낫게 하기 위한 방편설이다. 근데 병이 뭡니까? 마음에 우리가 뭐가 존재하는 줄 안다. 그걸 집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욕심이 생기죠. 딴 거를 원하는 게 욕심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전부가 아니면은 이제 나머지는 다 욕심이죠. 다른 거. 지금 이것 이외에 뭔가를 원하는 건 전부 다 추구심, 욕심이죠. 네. 마음이 딱 이제 공부하면서 점점 욕심이 없어지죠. 저절로. 저절로 욕심이 없어지죠. 딴 거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마음이 딱 안정이 되죠. 언제나 이뿐인 것에. 이게 천국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하기를 말할 만한 법이 없으니 이것을 일러 법을 말한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보신과 화신은 모두 때에 따라 감응하여 나타나고. 아, 이런 말들 때문에 오해를 하죠, 사람들이. 아,
보신 거 하시는 모두 때에 따라 감응하여 나타나고, 이러니까 절실히 기도하다가 보면은 뭐 보신 거 하시니 뭐 어떻게 나타난다 이런 말을 오해해가지고, 이게 나타나는 게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 모양으로 나타나거나 소리로 들리는 것은 그거는 그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다. 그거는 마귀다. 마귀라는 거는 이제 분별이다, 상이다 그 말이죠. 보신 거 하시는 모두 때에 따라 감응하여 나타나고, 말하는 법도 사정에 따르고, 사정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근기에 맞추어 끌어들여 그 사람이 현재의 그 근기가 어느 정도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뭐 회초리를 대기도 하고, 살살 설득을 시키기도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도 저렇게도 하고, 그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는 이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게 이게 보신 거 하시니 때에 따라 감응하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보신 거 하시니 거창하게 뭐 따로 보신 화신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본인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게 보신과 화신의 나툼이죠. 맞추어 끌어들여 가르쳐 변화시키기 때문에 모두 참된 법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 배기는 아니다 이거죠. 그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말하는 법도 사정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그냥 정신이 번쩍 들기도 했다가 회초리도 들었다가, 사정에 따라 다르고 근기에 맞추어 끌어들여 가르쳐 변화시키기 때문에 모두 참된 법은 아니다. 딱 벗어나고 보면 그것은 벗어나기 하기 위한 말에 불과한 거죠. 근데 벗어나야 되니까 그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해보는 거죠. 방편이죠. 참된 법이 아니고 방편이죠. 그러므로 말하기를 보신과 화신은 참 부처가 아니고 또한 법을 말하는 자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간단하죠. 이거를 말로 들을 게 아니라,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뭡니까?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응? 이 마우스가 잘 출연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 보이고 들리고 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생각이죠. 그러니, 무엇하는 전부 그 일체 유심, 마음이죠, 마음. 마음밖에 없죠, 마음. 짧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길어졌네요. 지금부터 질문 있는 분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성버부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잠깐만요. 스피커가 또 연결이 끊겼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선생님이 법문할 때, 이 세상이 다 마음의 일이다. 다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와닿지가 않아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예. 지금,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데, 매일이라고 하는 게잘 받아지지 않습니다. 마음과 별개로 세상이 있는 것 같다는 게 그렇게 생각돼서. 마음이 없으면 세상이 법우님한테 존재하겠습니까? 법우님 마음이 없다면. 저한테는 없겠죠. 저한테는 안 느껴지겠죠. 그 존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해 보십시오. 법우님 마음이 없다면, 법우님한테 세상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저한테는 존재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봐도 세상이 곧 마음이네요. 법은이 마음이네요. 네, 저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게 이제 저한테는 그런데 그게 진짜로 객관적으로 없는 거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 네. 객관 세상이라는 것이 지금은 존재하는 것 같죠? 네. 누구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객관 세상이죠? 누가 판단한 게, 누가 본게 객관 세상일까요? 모두 주관적으로 해석한 세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일부 주관성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각자 다 다른 그림이 들어 있겠죠. 네. 그럼 어느 그림이 객관 세상입니까? 그 각자가 그린 그림을 제외하고 세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쵸. 근데 또 얘기하다 보면은 또 어느 정도 또 서로서로 상통되는 게 있다 보니까. 서로서로 통하는 부분은 있죠. 예. 그 동업 중생이니까. 저기 책상이 있다.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책상이 있다고 판단하죠. 예. 예. 근데 그 정말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멀리서 봤을 때는 똑같은 책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똑같은 책상을 인식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읽어드린 정보가 같을까요? 저마다 좀 다르겠죠. 조금 다르겠죠. 그러면은 저 책상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누구 머릿속의 것이 객관적인 책상이죠? 그 누구 머릿속에 있는 것도 객관적이지 않겠죠. 그러면 객관이라는 게 존재가 가능합니까? 예요. 그러니까 객관이라는 게 제가 머릿속으로 이때까지 여겨졌던 거는 객관적이라는 게 따로 있지만 뭐 각자 받아들이는 거는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객관이라는 건 제가 관찰할 수는 없지만 있기는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지 이때까지. 근데 객관이라는 걸 지금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찾아낼 수는 없죠.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추측할 뿐이죠. 추측할 뿐이죠. 그런데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존재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객관이. 네, 그렇게 믿고 있죠. 추측하고 있죠. 왜, 심지어는, 요즘 이제 그런 말도 하잖아요. 빛은 속도가 있죠. 빛은 가는 속도가.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도 지금 내 것이 아니라 잠깐 이전의 것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도 하대요, 요새. 아, 그렇죠. 근데 자기가 보고 있는 게 지금의 객관적으로 지금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건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 나눠보니 혹시 그냥 객관이라는 거를 뭐 딱히 찾을 수는 없네요. 찾을 수 없는 추측할 뿐이지 찾을 수는 없네요. 추측한다면 그거는 추측이지 객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거 완전히 인연 따라 나타난 이미지 속에 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객관 세상이라고 생각한 거죠. 생각 속에, 그 생각도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인연 따라 나타난 생각이에요. 내가 만들어낸다 하는 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 내가 만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그 인연 따라 나타난 생각이에요. 감정도 인연 따라 나타나는 감정이죠. 그래서 일체 유심조, 일체는 마음이 그린 거다. 마음이 만든 거다. 유심조, 유 오로지 마음, 심 마음이 조 지은 거다. 응? 심녀 공화사, 마음은 같다. 뭐와 같다. 공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마음이 그린 그림이다. 근데 마음이 그린 그림이지 자기가 그린 건 아니에요. 자기가 뭐 그려지든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절로 이 생각 저 생각 드는 거지. 그 그렇죠. 인연 따라서 그려지는 마음이거든요. 그걸 또 자기가 그리는 줄 알고 그 마음을 좀 바꿔 볼 거라고 또 막. 이거는 순종, 기독교의 순종이라는 말이죠. 순종, 순응, 순종하라. 그 무슨 말, 아상이 없어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거든요. 아상이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뿐인데, 내 마음대로 바꿔보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를 따로 없애라. 그게 욕심 버려라 하는 게, 네가 원하는 게 따로 없어라. 그냥 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에 네 원하는 다른 네가 원하는 다른 마음을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이 마음들은 왜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하느냐면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지만 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들이에요. 인연 따라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존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하다. 너가 따로 없다. 인연 따라 나타나고 있는 그 마음들일 뿐이지 거기에는 네가 없다. 인연 따라 나타나는 마음이다. 네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없으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든 자기라는 게 전혀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관여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순간에 없어지죠. 자기가 관여한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있다고 있는 줄 안다. 그래서 집착이 되어버리죠. 그 집이라는 잡는다는 말이잖아요. 꼭 그거를 집하니까 그 마음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구조적으로 그런 거죠. 인연 따라 나타나고 있는 마음에 나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가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인 줄 알고 거기 자꾸 손을 대려고 하죠. 왜 이런 마음이 또 이렇게 화를 냈네요. 뭐 이렇게 내가 화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 속은 것 같거든. 화나는 마음도 그 인연 따라 나타난 마음이에요. 조건 따라 그럴 때 화가 불쑥 나게끔 조건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화가 불쑥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그왜 어떤 마음, 남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 나타났다고, 저기 길 가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 내가 거기 관여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 마음인 줄 알리니까 내 마음은 괴로워하고 그 관여하려고 하잖아요.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게 내 마음도 아니고 왜 나라는 그건 그게 거기서 이제 무아라고 할수 있죠.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인연 따라 나타나고 있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니 전혀 내가 거기에 관여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럼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이 마음은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없어요. 내가 관여하니까 내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관여하니까. 내가
잡는다, 집착한다. 즉, 느껴지니까 이게 내 마음인 줄 안다. 그리고 내 마음인 줄 알고 거기에 탁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인 줄 알고. 선생님,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실제로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지레짐작을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아, 그러니까 무기력해요.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나라고 하는, 아상, 나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에? 이게 나다! 하고 따로 개별적인 나가 존재한다는 것이 없어지니까, 어떤 마음도 생기다가도 스르륵 사라지고, 아주, 너무 좋다. 아주, 예전보다 마음에 걸릴 것이 없어져서, 어떻게 해도 걸리지 않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러면 또 어때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차분하게 대처해서 해결을 하게 되죠. 괴로움도 마음에 괴롭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들 말하지. 무기력해졌다 그런 사람. 법우님 지금 참여하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없죠. 네. 아니, 제가 두 번째 그 염려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그릇된 사고관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든지, 뭐 혹은 뭐 어디서 뭐 사주팔자를 들었는데 내가 뭐 이렇다더라 해가지고 뭐 그 생각에 또 빠져가지고 이렇게 뭐, 아, 막 항상 염려하면서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생각에 빠졌을 때 거기서 또 나오려고 안 할 때. 나오려고 안 할 때? 네, 그러니까 사실 섬을 다 논다는 게 거기서 또 빠져나오려고 하지도 않는 거라고 이렇게 제가 느껴져서. 아니요, 그건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의 힘을 풀면 거기서 아, 이거는 아니네 라고 판단했다면 나오기가 쉽죠.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알겠습니다. 이 유의법 속의 것, 그 일과 그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으로 자꾸 분별로 알려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별에 집착하는 것이 점점 옅어질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는커녕 뭐 어디에 들어가서 빠졌는데도 못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 보이고 이거 아니네 싶으면 더 잘 나가게 되고 그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져. 실제로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 뭐 자연스럽게 계속 또 법에 접하는 수밖에 없구나 또 다시 하면서 그렇죠. 느끼네요. 그렇죠.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이럴 수도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염려가 되는 거죠. 당연히 염려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전혀 그와는 반대입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있어서 빠져나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그것도 아니군요. 또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지 제가 뭐 앱을 써서 나오는 것도 아니군요. 네.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제 힘이 들어가지 않죠. 자기가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되죠. 그게 법의 힘입니다. 법의 힘. 사실의 힘. 법이라고 하니까 좀 딱딱하죠. 사실의 힘. 그래서 이게 좋은 겁니다. 자기가 애쓰지 않는데 자기가 점점 이 마음의 굴레에서 쓱 나오게 되니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게 진실의 힘이죠. 이 사실의 힘.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줄 알고 있어서 괴롭잖아요. 우리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그걸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진짜 백이 사실이 아닌 것을 전부 사실인 줄 알고 살고 있으니 괴로운 거지. 괴로움의 원인은 그거 하나죠, 하나. 뭐가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음. 어떻게 이게 마음이냐? 그럴 때는 마음, 그러면은 마음에 해당되는 단어의 대충 그 개념이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져지는데 이게 어떻게 마음이냐? 이거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게 마음이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음이라는 그 단어의 개념, 뜻, 그거는 사람들이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마음이라는 개념 속에서 보자니 어떻게 이게 마음이야?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금강경에 전부 다 이름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름이다. 그 이름이다. 실제로 자기가 한번 봐봐라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를 못 믿어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도록 그렇게 교육받지를 않았어요. 그 지식이 더 대단한 거고, 뭐 책을 많이 봐야 되고, 뭐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아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나는 부족한 게 많고, 모르는 게 많고. 그러니까 지식에 의존하도록 교육을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관찰을 해봐요. 왜 창조적으로 무슨 천재라고 할까? 이렇게 기발한 것들을 발견을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좀 공통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육이면 학교 교육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다잘 외우고, 그 시험만 잘 치고, 좀 이런 쪽이 아니라, 혼자 뭔가 골똘한다든가 무슨 다른 애들은 그냥 관심도 없는 것을, 이게 어떻게 그럴까 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좀 요렇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대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 분명히 한 면이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진실 전부는 아니다 이거지. 그것이 우주의 비밀은 아니다 이거지. 이 우주의 비밀, 진짜 진실, 이 우주의 진실. 진짜 배기는 이미 다 주어져 있고, 우리가 교육받지 않아도, 만약에 교육을 받아야만 잘살수 있다면, 옛날에 원시인들은 불행하게 못 살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기존에서 생각하면, 원시인들은, 저 원시인들 저러고 살아서, 이럴 그 망고, 누구? 망고, 우리 생각입니다. 실제로, 물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교육이 또 있었을 거예요. 어른들이 지혜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었겠죠. 예.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몸이 태어나는 걸 기준에서 볼 때, 태어날 때에 그냥 다숨쉴 줄도 알고 응아 할 줄도 알고 전혀 교육받지 않았어요. 그냥 배고프면 막울 줄도 알고 배부르면은 입에 갖다 대도 탁 돌려버리더라고요. 아기들 그래요. 입에 그래도 막 갖다 대도 고개 돌려버려. 배부르면 더 이상 제가 그거 알아요. 그냥 알잖아요. 그러고 뭐차 그냥 뭐 우유 저 엄마 전들 먹던 우유를 먹든 뭐 먹으면 그냥 알아서 머리카락 길어 나오죠. 숨 저절로 쉬고 있죠. 오장육부 저절로 돌아가죠. 온 팔다리 저절로 막 자라나죠. 또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막 엎드려서 기잖아요. 그 때가 되면은 자너 이제 길 때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지가 알아서 그냥 자꾸 길려고 해요, 그죠? 그 이제 본능, 본래 주어져 있는 능력. 원래 우리는 이렇게 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이미 완벽하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 요 생각 속에서, 그, 이제, 뭐, 좀 더, 이 더는 끝이 없어요. 더 가지고, 더 잘나고, 더 많이 알고, 더.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지. 아, 선생님,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선생님이 자기를 믿는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건 또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그거 항상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전부 상대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방편상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 그냥 뭐 나는 외로워, 나는 슬퍼, 나는 속상해, 나는 왜 이렇게 뭐 못났을까, 나는 아우 난 잘났네, 요렇게 드러난 것에, 그 분별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지. 나? 뭐가 나지? 이거. 근데 이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평소에 그냥 뭐 참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참나도 우리가 만들어낸, 방편상 만들어낸 개념이죠. 그냥 우리가 나라고 하고 살잖아요. 나. 나라고는 이름 붙여놨는데, 나라고는 하는데, 이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뭐가 나지? 이걸 안 해봤잖아요. 근데 나? 이거 말은 난데, 나라는 걸뭘 찾아낼 수가 없어, 나. 그 나에게 관심을 가져봐라. 나로 돌아와 봐라. 나를 믿으라 하는 거는, 나가 뭐가, 나에 해당되는 뭐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나가 뭐가 있어서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가 해요. 근데 그 본능적으로 하는 나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죠. 그런 것처럼 그냥 그 나를 믿는 거지. 그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느 분은 그런 말에도 표현하셨어요. 그 넘어졌을 때딱 내가 탁 넘어질 때딱 어디 땅바닥에 손을 이렇게 짚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그러면 꼭그 손으로 거기를 그대로 딛고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넘어진 자리잖아요. 근데 넘어져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 땅바닥에 손을 딛고 있다, 넘어져서. 그러면 고기를 이렇게 딛어야, 고기에 힘을 줘야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진 자리가 그대로 딛고 일어날 자리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게 망상 그게 바로 번뇌의 자리고, 아니, 번뇌, 그게 보리의 자리고, 그 자기, 자기에 해당되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자기를 찾아내서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생각으로 찾기 이전에 그냥 자기 하면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 있잖아요. 그거. 그거. 그게 전부 다. 자기, 그게. 이거는 이제, 그래서 마음으로, 자기도 뭐, 이렇게 생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딱 와닿아야 된다 할까? 자기를, 자기? 이거. 그럼 자기? 뭐가 자기지?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제 생각이죠, 생각. 그냥 자기라고 했을 때 그냥 자기 있잖아요. 뭐가 자기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자기인지 우리는 알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 할때그 자기. 그거 거기서 나오는, 거기서 그림이 그려진 거죠, 이 모든 분별은. 거기서라고 하면 또 거기라는 장소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아니에요. 그냥 그이 분별이 바로 그냥 자기예요, 자기. 근데 분별
분별에만 빠져 있어서 그렇지, 분별이 바로 자기예요. 이거는 색이 그대로 공이죠. 이제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자기가 그 아무리 그런 식으로 상상하고 짐작해봤자 그거는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세요, 그 분별하지 않을 때도 자기는 있잖아요, 그죠? 네, 그냥 그 네. 자리예요. 그게 이 분별과 따로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분별도 자기고, 자기를 따로 찾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정작 이 분별이 그대로 자기죠. 그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는 그냥 이것들이 다 펼쳐지는 바탕이 자기다. 그럼 바탕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또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는 다 말짱 소용이 없고, 이거는 그저 그냥 제가 뭐 그냥 그저 쓸데없이 억지로 뭐 이런저런 설명을 했을 뿐이고,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해보고 짐작하고 감잡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아 그래, 뭔가 이나 하면 또이 나하고 또 생각 속으로 아르마리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면 나라는 말뭐 뭐예요? 그냥 나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냥 나라는 말이만 나온 것뿐이지. 나 이게 우주고, 우주 이것도 말이죠. 우주 나. 어, 또 끝났잖아. 우주, 나 방금 말했는데 이건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묘한 현상을 자기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체득이 돼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게 묘한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인데, 우리가 고정관념의 생각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가 아는 아르마리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이게 묘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이게 묘한 게 아니요, 이게 실제 있는 그대로 원래 이렇잖아요. 워낙 이 아는 이 머릿속에서만 빠져서 살아서 그 사실이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한 걸 지금 사실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그래서 이런 말들을 처음 들으면 생소하고 묘한 것 같지만, 이 묘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볼수 있어야 돼요. 실제. 근데 실제가 잘안 보이죠. 관념 속에서 보이는 거지, 자꾸. 자기 생각 속에서 보이죠. 자기 아르마리 속에서. 그래서 제가 한말다 잊어버리시고, 그런 거 갖고 유추하고, 그러니까 추측하고 그러지 마시고,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궁금한 마음이 차라리 낫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지? 정말, 짜배기로 자기가 체득이 돼야 되네, 진짜로. 이 이해 다 소용없습니다. 이해한 거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네. 알겠습니다. 꾸준히 법문 참석하면서 그래요, 그런 날을 기다리고 꾸준히. 있습니다. 네. 다음 정진 법우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경험한 거 말씀드리려고요. 그 경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나고, 그가 내뱉은 그 그 소리도 나고, 일어나는 그 감정도 나고, 그런데 거기에 그냥 휩쓸려 버리니까 그 경계에 탁 부딪혀서 거기에 탁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 욕은 나쁜 것이다. 욕 들어먹는 것은 열등한 것이다. 욕을 하는 것은 상스러운 것이다. 그 등등의 그런 어떤 관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떤 특정한 표현에다가 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붙인 것일 뿐인데, 그런 욕은 나쁘다라는 관념이 있으니까 욕을 들었을 때 감정이 탁 올라오는 걸 보고, 있는 그대로 보면 욕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욕을 하는 건 상스러운 것도 고상한 것도 아니고, 욕 들어먹는 건 열등한 것도 우월한 것도 아니다라는 걸 마음으로 탁 받아들였을 때, 그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마음에 걸림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 속에서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은 이런 사소한 것이고, 어떤 존재에 대한 수치라든지 죄의식이나 피해의식 이런 거는 본인이 스스로 이게 갖고 있다고 또 갖고 있는 줄도 모르는데, 이 관념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 관념에서 놓여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근데 이거는 아상이 하는 것인데 하는 순간, 아상도 나네? 이런 마음에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불이 아닌데, 아상이라는 이 단어에, 이 이름에 걸려서 둘로 나누어 보고 있었구나. 이름이구나. 다 이름이구나 하면서, 그냥 마음에 그게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어떤 마음이 들든지, 이게 평상심이 도구나, 이거구나 하는 마음이 이렇게 탁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구나, 다 이름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 그냥 그 마음이 순간 탁 밝아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하나는 평소에 이제 그렇죠. 그 분별 집착까지 안 하니 그냥 다 둘이 아니죠. 그냥 도라고 한다면 그대로 다 도죠. 그래서 이러면서 그냥 탁 이게 밝아지는 경험이 있었고, 또 항상 나 지금 이 자리 여기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뭐 어쩔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계속 알아차려야 돼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어디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거나 할때 항상 이렇게 그냥 습관처럼 마음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순간적으로, 아니 이게 보고 있어도 안 보고 있어도, 분별을 해도 분별을 안 해도, 분별에 빠져도 안 빠져도, 넘어져도 일어나도 여긴데 내가 왜 이걸 붙잡으려고 했지? 하는 막 생각이 탁든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갓난아이가 나 이거 찾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누워서 똥 싸고 싶으면 똥 싸고, 배고프면 울고, 앞에 이렇게 뭐가 보이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미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여긴데 내가 이거 왜 붙잡고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탁 밝아진 거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구나. 그냥 이대로구나. 이게 그냥 지금 이 보이는 그냥 이게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내면을 본다고 이렇게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 그 안과 밖이 있는 게 아니고 안과 밖이 없고 그냥 이대로 이 현실이 마음이구나. 그래서 이 현실이 마음에서 펼쳐지는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게 그 스님 말씀하셨듯이 생겨났다 하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찰나의 생하고 찰나의 멸하는 게 이게 동시에 일어나서, 상상할 수도 없이 어떤 없이 빠르게 그냥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흘러간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찰나에 생기고 찰나에 멸하는 이게 동시인데, 그래서 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이 말이구나. 그렇게 이제 탁
이게 마음에 훅 들어온 거죠. 그래서 생긴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고 네. 생긴 네, 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느껴진 네. 여몽환포영이죠. 그래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있다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한 순간도 네. 존재한다고 할수 없다. 한 순간도.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게 탁 놓여나면서 잡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게 탁 놓여나면서 아, 그냥 밝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는데 그리고 하여튼 또 되게 자기밖에 없다는 것도 이름이고, 그죠? 네. 전부 다 이름인 거예요. 전부 다 이름이고, 그래서 입을 열면 다 이름이 그러니까 인공인결이고, 지금도 전부 다 이름이고 그냥 이걸로 끝인 거지. 네. 이대로, 그냥 이대로. 그래서, 아, 그냥 기적이, 달리 기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 눈 뜨고 말하고, 이거를 기적이라 표현한다면 기적이고, 뭐 이거를 도라고 한다면 도고, 뭐 법의 실상이라고 한다면 법의 실상이고, 그러니까 이거 다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뭐 얻고 이래야지 행복에 도달을 하는 그게 전부 다 망상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지. 뭔가를 얻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하는 그게 행복이 아니지. 그 사람들이 그 요즘 행복병에 걸려 있는데 행복 행복 그러는데 그거는 가짜 행복이죠. 이게 진짜 행복이죠. 이 사실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변치 않는 이거는 행복하든 불행하든 아무 상관도 없는 이 대자유. 이게 행복이라고 한다면 진짜 행복이죠. 그래서 열반락이라 그러죠. 열반락, 열반의 즐거움. 그러니까 열반락이다 그러면은 뭐 단어가 뭐 거창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즐거움이라는 말도 붙여놨어요. 열반락이라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실제로 경험해 보면 평소에 행복, 행복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죠, 일시적인 감정. 그래서 사실로 인해서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법이 너를, 사실이, 진리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사실이 진리잖아요. 사실은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아닌 것에 빠져서 그것을 사실인 줄 알고 있어서 괴롭다. 일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그거다. 그래서 사실이 들어감으로써, 사실을 개우치게 됨으로써, 이렇게 몽땅 벗어날 수가 있잖아. 벗어난다고 막 가정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밝고 맑고 가볍게 살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울고 내 마음에 웃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그러니까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밖에 없고 나타난 모든 게다 나고 그래서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이거를 말한 게 아닐까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지. 이게. 됐어요. 이게 전체지, 그죠? 전체이면서 볼펜이고, 맞아요. 볼펜이면서 나이고, 뭐, 나라고 하든, 볼펜이라고 하든, 전체라고 하든, 뭐, 그냥, 이뿐이잖아요. 그냥, 천상천하, 이 여몽환포영 같은, 이리가 물거품 같은 말이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 끝이야. 이런 말밖에 없, 이렇게 말하고 끝이지.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에 빠져들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게 하겠지만 교학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뭐 이해로 들어가겠지만 실제로 그 실제를 보래요 실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실제로 봐봐라, 실제로. 생각 속에서 말고 실제로 봐보세요. 천, 상, 끝이잖아. 천 했는데, 천, 뭐가 천? 생각, 천이라는 것에 생각 그 아르마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천, 이거하고 뭐 다를 것도 없잖아요. 의미 두지 않으면, 그죠? 천이나, 네. 이거나, 뭐, 하늘이나, 땅이나, 이거다, 저거다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 아르마리 속에서 이 생각, 판단, 마음이 그린 그림, 이거, 이 속에서 그냥 그것이 실감이 자꾸 나고 그 속에 빠져 있으니까 요 습관, 요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습관은 절대로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자꾸 조금씩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조금씩 옅어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이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게 확인이 자꾸 되어지거든요. 이런 것들 듣고 그 가운데서 그래서 확인이 되어지니 확인을 막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런 게 이제 증거가 느껴진달까 확인이 되어진달까 그런 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로 인해서, 사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원래 상태가 자꾸 회복이 조금씩 되는 거죠. 이 네. 습관에서 놓여나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왜 애초에 생각이라는 게왜 있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생각이 없으면 고통이 없을 텐데 왜 생각이라는 게 있을까 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 생각이 있지. 애초에 생각이 없었으면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왜 있지? 그 어떤 영성관 책에 생각으로 창조를 한다고 막 적혀 있어서. 근데 창조를 해도, 뭐, 어떤 게 생성을 하거나 발전을 해도 공이고, 퇴거를 해도 공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용도로 생각이 있다면, 그래, 있어 봤자 다 공인데? 왜 있지? 하는데 답을 알았어요. 답이 뭐예요? 이게 생각이 있다 하면, 있는 상태를 있어야 생각이 있는 상태가 있어야지 없는 상태를 알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있어야 없는 상태인 생각 이전 자인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있구나. 그랬어요. 그래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왜 생각이 있느냐? 이것도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일단은 그것도 이제 분별법으로 들어간 거죠. 분별 네. 속에서 보면, 아, 이래서 생각이 있구나 할수 있는데, 뭐, 이래서 생각이 있든 저래서 생각이 있든 그것도 자기의 분석이죠. 엄밀하게 보면. 네. 그냥, 네, 맞아요. 뭐, 이래서, 끝이죠. 네. 이래서 생각이 그걸로 끝이죠. 네. 네. 뭐, 왜 생각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했다. 그러면 옛날에 선사들 같으면 한대 얻어맞겠죠. 아이고, 아이고, 그럼 두들겨 맞으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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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밖에 없죠. 네. 네. 왜 생각이 있을까? 이제 궁금해서 이제 분별심으로 분석을 해본 거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이제 끝이 없어요. 그거 이제 마음을 분석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죠. 네. 원인을 알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냥 왜 생각이 있지 이뿐이고 왜 생각이 있지 이것도 뭐 이뿐이라고 할 것조차 없죠. 네, 그냥 없어요. 실제로 보면은 뭐 그냥 그래서 돈은 배고플 때밥 먹고 뭐 졸릴 때 자는 게 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래요. 본인 공부하시고 있는 그거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제 해보십시오. 재미있을 겁니다. 네, 네. 계속 변화가 옵니다.
뭐 이게 전부 다 생각이네. 이제 알겠어. 이제 뭐 여기만 안 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이 공부가 이 습관이라는 게 밀가루에 기름 쏟아진 것처럼 푹 밀가루는 기름 쏟아지면 완전히 푹 배어 있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러니 뭐 이거 기름 쏟아졌네. 이거 기름만 빼내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으로는 말로는 쉽죠. 근데 실제로는 계속 그공 뭐랄까 이게 느껴지는 느낌상으로 봤을 땐 계속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같이 공부라는 걸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뭐 그래 내가 생각이 안 속으면 되는 거지. 그래 이제 할수 있겠어. 뭐 이제 알긴 다 알겠어. 실제로 안 돼서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은데 그런 식이 아니다 이거죠. 실전은 항상 짐작이나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 실전은 이게 실전이니까 어렵다고 한다면 어려운 거예요. 실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계속 꾸준히 해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버부님. 네, 스님. 밥 먹다가 앞에 그 만성법부님 질문하시는 거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손을 들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 스님이 이 세상은 자기 의식 세계다. 이 말씀이 너무 막연하게 들렸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무리로는 난 도저히 저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진짜 전세로 고향처럼 아주 와닿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머리인지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아,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정말 생각 한번 안 일으키면 뭐 하나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겠네. 이게 그런 쪽으로 마음이 말랑말랑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그게 마음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 말씀들이 무엇이 존재하는가? 그 말씀도 그것도 마음에 와닿고 스님이 그 말씀하셔도 아, 이 세계는 진짜 내 의식 세계에 일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와닿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올라오는 마음에 시비하지 마라. 그 말씀을 제가 항상 요새는 되뇌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움직이는 일은 있지만, 마음이 아주, 마음에 일이 없다 하나? 마음이 일이 없고, 좀 조용해진 느낌이 있어요. 지금 올라오는 마음, 지금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 지금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 느껴지죠. 거기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는다 하는 게 자기가 없다, 자기가 없어지죠. 그러면 자기는 곧 시비심이니까. 의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의미가 없다고 하든 뭐다 같은 건데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시비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시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아상이 없어지는 거죠. 나라고 하는 이거는 아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시비심이잖아요.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연 따라 생긴 마음인데 그 인연 따라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그건 이제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죠. 이 자기 마음을 우리가 내 마음을 내가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있나 하겠지만
좋아한다는 것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뭐, 편안할 때는 좋고, 불편할 때는 싫잖아요. 좋고 싫은 거 없다 하는 게, 이게 잘못 알면, 뭐, 세상에, 뭐 대상, 물질, 뭐,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아야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결국은 대상인 줄 파악하는 것도 바로 자기 마음이죠. 이게 일체가 마음이에요. 좀더 쉽게 말하자면 그냥 자기 마음에 그 시비가 없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에 대해서도 시비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거든요. 시비심으로 인해서 그게 존재하죠.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마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니까. 이 편안한 마음 이거 좋아. 편안한 상태 좋아. 이 행복감 너무 행복해. 그러는데 너무 행복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하는 거는 악담이에요. 악담. 행복이라는 느낌에 빠져 있으라. 이 말이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면은 다 그냥 따라서 하잖아요. 그죠? 그게 정말 맞는 말인가? 그런 말 하는 게 정말 저 사람한테 좋은 건가? 모르고 다 따라서 해요. 그리고 그런 말 해주면 막 좋아해요. 그냥 행복하세요라는 말만 들어도 자기가 행복해진 것처럼 좀 좋아하고. 근데 행복감이라는 그 느낌에 그냥 계속 빠져 있으세요. 그 말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에, 마음 그거 때문에 막 불편하고, 막 걸리적거리고, 막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하고, 막 화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화도 나고, 막 감정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감정에 속고, 막 평정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막그 마음을 갖고 난리를 치잖아요, 마음을 갖고. 근데, 그 마음 그것뿐인데, 그걸 갖고 시비하니까. 다른 게 있을 수도 없는데, 그거 갖고 시비하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마음뿐인데, 그게 전부인데, 그게 온 우주와 같죠. 그게 전부인데.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을 원하기를 포기하게 되죠. 지금 그게 전부니까. 그 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이 없어져. 다른 마음을 원할 마음이 없어져. 그럴 때 비로소 지금 그 마음이 사라지죠. 그 자기가 거기다 존재감을 부여하는 거죠. 이거 진짜 화가 나서 너무 싫어라는 게그 화라는 느낌을 존재하게 만들죠. 계속 존재하게.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에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을 때에, 가만히 있을 때에, 그것이 사라져 버리죠, 오히려. 막 화가 나도, 그래, 좋아, 가만히 있어 보자. 잠깐만이라도 가만히 있어 보자. 가만히 있으면, 막 화가 날 때도, 그냥 막 화가 날 때도, 잠깐만 가만히 있어 보자. 화나는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잠깐만 가만히 있어 보자 하면 그게 화가 없어진다고들 하잖아요. 이 화를 없애는 것을 워낙들 바라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화를 없애기 위한 방에서 이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 법이 들어가면 저절로 화에 안 사로잡히게 되죠. 저절로. 그래요. 근원적인 해결이 되죠. 그냥 화날 때 화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모든 마음은 한꺼번에 해결이 되죠. 모든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하나죠. 하나. 모든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모든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구속이 되면 모든 마음이 구속이 되는 거지. 뭐 화나는 마음을 평정심으로 바꾸고 뭐 이런 뭐 욕심도 없애고 뭐 질투심 없애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마음의 원인은 하나니까, 그 하나가 법으로 인해서, 이 사실로 인해서, 쓱, 그것도 그 해결법이 하나라고 해서, 괴로운 원인이 하나라고 해서 그 원인을 자기가 없애는 게 아니고, 자기는 못 없애죠. 자기라는 것은, 아, 상이니까, 아, 상은 할수 있는 일이 없죠. 자꾸 관심을 갖고, 저게 무슨 말인가, 실제를 관찰해 보라 그러면 실제를 관찰해 보고, 실제 관찰해 보면 금방 알죠. 관찰을 뭐, 5분, 10분 하는 것도 아니고, 금세, 1초만 관찰해 보면 알수 있죠. 사실에 밝아지는 거죠. 이게 밝아진다 하는 게 사실에 밝아지는 거예요. 속지 않는다. 어둠, 빛, 이거 얘기하죠. 빛, 빛과 어둠. 어둠은 자기 아르마리에 빠져 있는 게 어둠이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원래의 사실, 원래로 돌아오는 거, 원래 사실로 돌아온다 할까? 그게 밝음이죠, 밝음. 그래서 무슨 뭐 명상하면서 빛을 받더니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서 빛을 보면은 빛을 보고 뭐 그러면서 그러고 명상하면서 빛이 보였다고 해서 깨달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깨달음을 밝음, 빛뭐 이런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그 분별하는 의식 세계에서부터 자유로워진 이 그러니까 이제 의식 세계에서 자유로우니까 한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의식 세계가 있어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의식 세계라는 게 있으니까 마음을 집중해서 빛을 보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탁 나오게 된다 뭐 깨달아진다 이런 게 아니고 법으로 인해서 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서부터 역대 이래로 보면 법을 설하셨잖아요. 부처님이 45년 동안 법을 설하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법을 설하셔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다. 예, 법이라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을 밝게, 사실을 바로, 사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을 바로 볼수 있도록. 사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이 체득이 될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이 체득이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는, 알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니, 이제, 깨달아져 진 거죠. 그를 이제 밝아진 거지. 그게 이제 있는 그대로 본다, 듣는다 할수 있을까? 있는 그대로? 그게 이제 밝아진 결과죠. 예. 그런 건데, 그렇게들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빛을 봐야 된다. 그렇게 그런 거 하다가 온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그래, 그 앉아서 그 빛을 뭐하러 그렇게 자꾸 빛을 보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렇게 보라고 한다. 그걸 봐야 된다고 하더라. 봐서, 그 다음 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래야 되는 줄 알았었다. 하는데,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옛날에 왜 수행하실 때에, 그런 수행하셨다고 하잖아요. 뭐 의식 속에서 뭐 비상비비상서정까지 들어가 봤었다. 근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다고 그냥 박차고 나왔잖아요. 그 의식 속에서 그 빛을 봐도 그거는 자기 의식 속이거든요. 그 의식 속에서 뭐 아무리 깊이 들어가 봤자 의식 속이죠. 꿈 속에서 꿈꿀 때꿈 속에서 아무리 깊이 들어가 봤자 그건 꿈이죠. 꿈깬건 아니죠. 네. 정말 다행인 게, 그 어떤 악몽을 꿔도, 눈 반짝 뜨면은 아무 일도 없잖아요. 천만 다행이잖아요. 악몽 꾸다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렇지 않아요? 와, 깨고 나니, 없네. 괴물도 없고, 뭐, 나쁜 일도 없고, 없는 일이었네. 이거 같이 시원한 게 있습니까? 외로움은, 마음의 외로움은 꿈속의 일이고, 눈 뜨면 괴로움은 없죠. 그래서 눈 뜨는 것은 천만 가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죠. 눈만 뜨면 되는 게 눈만 뜨면.
눈만 뜨면 꿈은 없죠. 눈만 뜨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실이. 네. 예.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보련버부님. 안녕하세요, 스님. 네.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 주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품결심 떨어지는 게 어떤 거지?라고 일주일 내에 계속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잘 궁금해하고 있다고 얘기. 네. 네. 품결심 떨어져. 네. 자, 이게 보이죠? 네. 그 전부지. 그 나머지는 전부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스님이 저런 얘기 왜 하지? 저게 뭐지? 막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이게 보여져. 그게 전부죠. 네. 갓난 아기가 볼 때에 이게 보여져. 전부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네. 생각 속으로 들어가니까 저 얘기는 왜 할까? 저거는 뭘까? 온갖 추리하고 자기 아르마리를 통해서 막 분석하고 막 짐작하고 막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네. 뭐예요? 실제로는 어린아이나 어린아이나 나나 똑같은 거 그냥 이거 보였다. 이거 보인 게 전부지 뭐. 그 뿐이지 뭐. 우리 네. 생각으로 그 잠깐만. 생각의 내용을 갖다 붙이니까 네. 생각의 내용을 갖다 붙이니까 어른들이 복잡한 거지. 그냥 이거 보이면은 보인 게 전부잖아요. 그죠? 뭐 네. 의미가 있나요? 네. 그냥 이름으로 말하자면 죽비고 뭐 의미 안 붙이면 그냥 이거 보였다가 사라졌다. 이게 전부잖아. 그죠? 네. 그 나머지 세상의 일도 하나가 이렇다는 거는 모든 게 이렇다는 거죠. 모든 것도 그냥 그 뿐인 거지. 그냥 그때 그 뿐인데. 네. 네. 생각에 빠져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마음에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체감, 체득? 아무튼 이해가 아닌 거, 이해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자기 아무 노력하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보면 생각하고 하지 않아도 정말 그렇게 습이 변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따박따박 한 그릇씩 간다고 할까 뭐 그런 식이죠. 네. 습관은. 네. 그래요. 네. 계속 공부해 맞습니다. 스님의 고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계속 궁금해 잘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그리고 오늘 요즘에 드는 생각은 법이 들어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스님하고 대화하고 요즘에 아까 스님 법문하시거나 다른 법은님들하고 얘기할 때 법이 들어온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법이 들어온 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는 알겠어요.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네. 사실이 자기한테 완전히 자기 것이 된다는 거죠. 네, 자기한테 쑥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사실이. 예를 들어서 공이 색이다 그러면 진짜로 공이 색인 게 자기가 되어버리는 것.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아니라 어쨌든 스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게 슥 들어오는 뭐 이런 느낌은 처음이니까 어쨌든 법이 들어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네. 그게 그 말이었구나. 예전, 예, 그게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몰랐는데, 법이 들어온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약간은 알겠습니다. 그게 들어와 봐야 압니다. 이거를 저렇게 말했구나라고. 네.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지 않습니까? 공부? 네, 재밌어요. 삶 속에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재밌죠. 네, 재밌으니까 맞습니다. 아마 열심히들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법우님.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기 아까 선생님이 기름을 밀가루에 붓는다는 표현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상이 없, 어느 하나의 상이 안 들어간 게 없고 상에 젖어서 살고 있다는 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상에서 벗어나는 게좀 생각이 들고, 그 기름을 밀가루에 부은 것 같이, 내 안, 나의 전부는 기름을 밀가루에 부은 것 같이, 모든 게 상으로, 상으로 살고 있고, 나가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거, 전부, 모든 게. 그래서, 그리고, 욕심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욕심은, 내 욕심은 참 사실 많이 보이고, 이제 좀 내려놓아진 거가 많이 보인, 내려놓아진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욕심을 다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데 아주 좀 아우는 노하우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런 게 심해요, 좀. 그런 걸 느낌이 심하게 와서, 내 욕심을 낳은 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남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보면서, 이 욕심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니도 전부 아상이네, 막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런 느낌에 속지 마세요. 자기 판단에 속지 말고, 이게 아상이네 하는 것도 판단이니까, 그냥 거기서 그 판단에도 속아 들어가지 말고, 뭐, 분별로 말을 하자면, 다른 사람의 욕심이 아니고, 자기 욕심이라고 보면 되고, 네. 일체 다 자기 걸로 봐야 됩니다. 다 자기 겁니다. 내가 그런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분별, 우리는 그런 그 뭐 욕심을 버리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분별을 멈추는 공부를 하는 거죠. 분별을 멈추면, 예, 크게 봤을 때 전부 자기의 분별이죠, 그죠? 예, 모든 것은 내 분별이죠. 앞도 뒤도 없는데. 그래서 욕심도 욕심 아닌 것도 전부 자기의 분별이고, 욕심이다 하는 것도 분별이고, 욕심이 아니다 하는 것도 분별이니까, 이 곧바로 들어가는 이 공부는 욕심을 버리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분별을 멈추는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업식의 힘이 옅어집니다. 업식이라는 거는 그 분별하는 게 업식이거든요. 아, 내가 내 욕심이 뭐 많구나, 적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 욕심은 보이네. 근데 이것도 내 분별이네. 이게 전부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앞과 뒤가 가차 없이 앞뒤가 없어야 됩니다. 앞뒤가. 실제로 앞뒤가 없잖아요. 실제로 앞뒤가 없으니. 실제로 돌아오는 거지, 실제로. 생각 속에 있다가 실제로 돌아오는 거죠. 실제는 앞뒤가 없잖아요. 제가 분별하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모든 걸 분별로 하고 살라고 사는 것 같아요. 마음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익숙해가지고, 그렇게 참 그게 벗어나지가 않고, 그렇게 그게 전부를 분별하고 있네. 그런데 그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변했잖아요. 그쵸? 많이 변했죠. 예, 예, 예. 예. 이제 그렇게 차츰 되는 거죠, 차츰. 근데 이게 빠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욕심을 버리려고 할 때는, 평생 욕심 버리려고 노력해보세요. 그 버려지는가? 안 버려지거든요. 네. 이렇게 하니까 빠르잖아요. 내가 욕심을 버리려고, 네, 고통스럽게 내 욕심을 버리기 싫은데 버리려고 그냥 그렇게 마음을 고통스럽게 욕심 버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저절로 뭐 이렇게 좀 옅어지잖아요. 저절로. 그리고 빠르고, 속도도 빠르고, 애도 안 쓰고 저절로 되고, 이게 법의 힘으로. 이 사실의 힘으로. 사실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게 사실인 줄 본능적으로 그냥 알아요. 우리의 원래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래서
자꾸 옅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죠. 열심히 그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그 밀가루에 기름을 붓는 내 안에 있다는 거, 내가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분별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 분별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내가 열심히 분별하는 사람이네 하는 것도 자기 분별이지, 그죠? 그러니까요. 잘하시네요. 아, 정말로 끊임없이. 네. 야, 무섭기도 하네, 무섭기도. 예, 예. 그래서, 그 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항상 지금 그 습으로부터 한번 노연하면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한번 노연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지금 한번 노연하는 게 참 힘이 크거든요. 그 한 번씩 그 탁 노연하는 게. 네. 내가 그런 사람이네 라고 한 것도 분별이었네. 근데 그 분별이었네 그걸로부터 예. 지금 노연하는 거죠. 그런 분별을 했다는 사실로부터도 지금 노연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그 오늘 법회는 여러분들 이제 질문 끝났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날씨 요즘 날씨도 굉장히 화창하죠. 그래서 다들 놀러들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긴 시간 참여해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꽃은 보고 오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이것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그 힘이 생기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게 이것을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정. 뭐 앉아서 막 뭐 수행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시공을 초월하는 경험을 하는 그런 선정은 소용이 없어요. 그 시공을 초월한 경험을 하면 뭐 해요? 현재로 돌아오면 현실은 그대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져 가는 이게 선정인 거죠. 그래서 법이 들어와야 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게 해입니다. 해, 지혜. 네.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